일본 신모의 타케 화산의 활동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연기가 4,500m까지 치솟고 암석 파편이 멀리 날아가는 등 이 폭발적인 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 정상에서 시뻘건 불꽃이 치솟더니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 55분과 4시 25분, 일본 규슈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이 잇따라 분화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고 암석 파편이 1.8km밖까지 날아갔습니다. 연기는 4,500m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보다 1,200m나 더 높게 솟구친 겁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집계된 대규모 폭발만 35번. 화산 활동이 격렬해지자 주민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입산을 통제하고 경계 범위를 주변 4km 지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신모에다케 화산의 대규모 분화는 2011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일본 당국은 화산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